들뜬 모습으로 등장하는 예비 신랑 박준영 씨.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수많은 친해진이 어색한 박준영 씨, 하트로 인사를 대신해 보는데요. 섹시 TV 너무 고마워요. 진짜 나 같은 경우 진짜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계획을 좀 세우실 것 같은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신혼 와이프를 하고 싶어요. 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박준영 나이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없잖아. 걱정해. 나 20대 따라갈 수 있어 그냥. 그래. 박준영 씨 파이팅입니다. 잠은 제대로 못 잤어. 내가 어저께는 또 너무 입맛이 없어. 없다가 피자를 시켰어. 피자 먹고 그리고 또 짜장면을 먹었어. 떡을 먹었어. 얼마나? 한 9조각. 입맛 없으신 거 맞나요? 맞지. 뭔지 알죠? 난 원래 병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절 반대였어. 너무 걱정하다가 그 염소병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딱 해서 먹었더니 이제서야 한 40분 전서부터 지금 일어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한편 화제를 모았던 박준영 씨의 선글라스 웨딩 화보. 예전에 이런 웨딩 촬영할 때 보면 선글라스 있었더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아빠처럼 하고 싶었었어요. 나도 댓글 다 봤어요. 욕하더라고. 선글라스를 누가 끼고 있지? 왜 네 위주로 네만 앞에 있냐? 근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앞으로 달려오라고 자기 얼굴 크게 나오면 싫다고. 자, 모두 오해 풀리셨죠? 행복하게 같이 한 가족이 되면서 재밌게 살자. 오빠 믿고 따라와. 큰형 결혼식에 GOD 동생들이 빠질 수 없죠. 쌍둥이 아빠 막내 김태우 씨.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여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울지마 오늘. 제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회는 제가 봅니다. 기사에는 김태우 씨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최다 참석자 김재동, 유재석 씨.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도 힘들었나요?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많이 얘기하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네요. 손님아 진짜 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이 축하를 받으시겠지만 정말 행복하게 가십시오. 우리 저 케이크 볼까요? 예, 하나 둘 셋. 네, 끝까지 참으시면 좋으네요. 자, 한편 사회부터 축가까지 GOD 멤버들이 맡아서 돈독한 정을 과시했는데요. 신이 난 박준영 씨, 신부 앞에서 이렇게 랩까지 선보이셨어요.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식장은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결혼식 너무 재밌었습니다. 영주처럼 예쁜 딸 낳으시고 행복해요. 그리고 어제였죠? 설레는 표정으로 신혼여행길에 오른 두 사람, 로마를 시작으로 유럽을 돌 예정이시라고요. 두 분 결혼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허니문 되세요.